스피커 아티스트 디렉터 이윤결 님부터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죠. 와, 그리고 바로 처리를 해주시네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가대표 일루션이스트 이윤결 님이 이번에 매직컬 아트 디렉터로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 가운데 봐주시면서 또 포즈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참가자 중에 우리 이윤결 씨를 껴안겠다는 출석표를 던진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결 씨가 이 42명의 마술사들을 이끄는 멘토로서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멋진 포즈들을 정말 프로답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역시 국가대표 일루션이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멋있는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쪽에,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박선영 아나운서를 자리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네, 소품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죠? 네, 이번에는 또 모자로 선택되셨습니다. 신정 SBS로 피어난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 신정이 소개니까 더욱 반가운데요. 우리 또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좀 더 설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유난히 또 아름다웠습니다. 포즈를 취하시는 건 살짝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네, 또 프로 스타전답게 또 멋진 포즈 취해주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의상이랑 약간 이 모자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요. 네, 네, 어쨌든 스타 저지로서의 또 포즈 취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우 한혜진 씨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의 예능의 원조 안방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혜진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제기가 넘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또 소품으로 카드를 또 선택을 해주셨어요. 뭔가 또 컬러가 또 잘 맞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뭔가 진짜로 마술사로서 뭔가 마술을 보여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또 아름다우신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신데요. 지금 또 보니까 살짝 하트 카드를 들고 계신 것 같아서 한쪽 손으로는 하트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귀여운 하트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저희 또 사진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배우 진성규 씨를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규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분으로 또 출연을 한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작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들었는데 프로 예능인보다도 더 풍부한데 지금처럼요. 네, 이런 리액션으로 참가자들 네, 굉장히 또 응원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트에도 보니까 지금 뭔가요? 네, 아 정정이 돼야 되는데요. 아, 이런 퍼포먼스 너무 좋습니다. 마치 진짜로 저의 치타에 참여를 하시는 마술사 같은 느낌으로 저의 정말 귀여운 모습까지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또 너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네, 멋지게 마지막 끊이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멋진 마무리 포즈까지 해주시면서 저희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진 감독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강원진 감독님 무대 위로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품을 부담스럽게 지금 손을 꼭 쥐고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네. 자, 어머! 이렇게 또 가면을 쓰시고 이 얼굴이 안 보여도 괜찮을까요, 감독님? 아, 괜찮다고 하십니다. 포토타임인데 장원진 감독님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고전 마술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연출력에서 특히 약간 굉장히 멋진 연출을 보실 때마다 강렬한 눈빛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 눈빛을 저희가 본방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도 가면을 벗고 아, 네, 그럼 저희 너무 좋죠. 이번에 카드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가면과 카드로 오늘 또 포토타임을 멋지게 또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단체 사진을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먼저 스타 저지로 모신 우리 장한준 감독님, 또 배우 진성규 씨, 한혜진 씨, 박상현 아나운서님 이렇게 스타 저지 네 분만 먼저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는 조금 더 붙어주시면 아마 사진 촬영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분이 이렇게 모이니까 혹시 또 스타 심사위원들의 포스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또 각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심사평을 보일지도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분이 이렇게 또 같이 사진 촬영 하시는데 한번 저희 파이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분들이 심사평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또 더 매직스타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남다른 하트 감사합니다. 아, 네. 장한준 감독님에게 보라트를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진성규님은 외롭게 혼자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포즈까지도 마무리 지어서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또 이은결 씨와 또 우리 박성훈 씨 팀님까지 자리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또 우리 진행을 맡은 전현무 씨가 안 계셔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등신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현무 씨 자리는 어디로 할까요? 너무 네,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또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네,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시선 저희 가운데로 사진 촬영 한번. 우와! 너무 추시지 않았나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아, 역시나 더 매직스타는 이렇게 포토타임도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이렇게 또 포즈 한번 취해주셨고 저희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저희도 매직스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 잠시 세팅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출연진분들은 잠시 퇴장해주시면 저희가 세팅 끝나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 정돈이 됐으므로 저희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매직스타 정말 마술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일단 저희 출연자분들 한마디씩 인사 말씀 들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결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매직스타의 전체적인 아트 디렉터를 맡아서 각자 마술사들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것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이은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더 매직스타에서 참가자 여러분들의 마술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스타 저지라고는 하고 있지만 너무 잘 즐기고 있고요. 응원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한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더 매직스타에서 스타 저지로 함께하고 있는 한혜진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공연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아, 참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는 게 되게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매 녹화마다 느끼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스타 저지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진성규입니다. 되게 사실 이 예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살짝 고민을 많이 했었던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한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신 기자님들.
아, 외신은 없죠. 외신이자인데. 예. 아, 저는 뭐 이번에 그 이 더 매직스타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 내가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녹화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데 다른 건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이고 이런.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그 생방 아, 녹화장에서 느꼈던 그 흥분들이 제발 부디 방송에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예,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우 씨님. 그 흥분을 방송에서 살리려고 쓰고 있는 저 세계 최초 글로벌 마술사 오디션 더 매직스타 제작진 대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시진님, 저희 인사 끝에 요거를 좀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현우 씨가 꼭 전하고 싶은 또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전하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전현우 씨가 워낙 스케줄이 국내에서 제일 많기로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어 했었어요. 보통 제가 프로그램 여러 개 했지만 그렇게 막 뭐 일부러 막 욕심을 내는 정도의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 정도로 저희 프로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이 자신의 모습을 같이 설 수 있게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해서 정말로 특별히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녹화장마다 다니면서 전현우 씨가 저희 녹화 너무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소문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까 그 1회 히든 영상을 보니까 전현우 씨는 정말 즐기고 계신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또 귀신대에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뉴스의 장실리 기자라고 합니다. 박성훈 씨, 팬님이랑 배우 진선규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 마술이 안방에서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라는 문구를 저희가 봤는데 마술 오디션이 방송되는 것도 국내 최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더 매직스타가 시청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진선규 씨한테는 아까 안 하면 안 됐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 또 더 매직스타를 통해서 마술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팅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그 마술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마술사 오디션 조금 굉장히 생소한데요. 사실 그 첫 아이디어는 저희 예인 작가 정수정 작가께서 마술사를 뽑는 오디션을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 의견 주셔서 저희가 또 조용재 PD와 함께 의기 포함했던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오디션을 많이 제작해봤지만 결국은 비밀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새로운 사람의 내면까지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매력을 또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 뭐 마술 콘텐츠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이제 준 이 프로그램 몇 번 녹화 참여하고 하면서 준 마술인이 되는 기분인데 이 마술이라는 장르의 매력이 단순히 이제 신비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들었으니까 저희 K-POP이 그 음악의 어떤 아이돌의 몸짓과 퍼포먼스가 이렇게 곁들여지면서 그게 1 더하기 2가 아니라 막 5, 10까지 되는 그 경기가 목표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의 끝이 마술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퍼포먼스, 음악,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와 어떤 스토리까지 엮어지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들의 매력까지 버무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기한 현상이 곁들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매력은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마술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장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가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제 1회 성공회를 본 사람으로서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진성규 씨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행복을 느끼셨는지. 어떻게 보면 일상에 저희들은 막 이렇게 아이처럼 뭐 그렇게 웃을 수 있거나 놀랄 수 있는 순간들이 아주 드물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저 예능이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고 뭐 이러면서 좀 뒷전에 있었는데 이 마술 액트 마술사분들이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녹화 하루 종일 아이처럼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다시 무언가 다른 걸 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좀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컸어요. 지금 아마 저희 스타저지 모든 분들이 그 녹화할 때마다 늘 그걸 느낄 거예요. 한 하루 종일 녹화를 하는데 똑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와 그런 반응들이 계속 퍼져나오는 게 저희도 신기하고 그 에너지로 또 일상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관객분들에게 전해지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안 힘들었던 시대는 없고 그런 시기가 없잖아요. 다 힘들고 근데 조금이나마 이 방송이 그랬으면 좋겠고 좀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저는 그리고 또 이 마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컸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마술은 다 가짜야, 트릭이야라는 게 예전에 어디에서 봤을 때 다 저거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서 치부가 이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술을 다시 보면서 마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표현해내는 이야기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똑같을 것 같은 그 마술의 트릭 가짜라는 거를 노력과 노력으로 넘어서서 진짜 마법처럼 우리 눈앞에서 보이게 하는 그 마술사들의 매력이 이 매직스타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진짜로 스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건 또 SBS의 농간이다. 저는 보면 무대에 뭔가 설치를 했을 거다 라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감동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CP님께는 제가 오늘 그 바다본 브로셔에서 지원자 구성을 좀 살펴봤는데 일본하고 포르투갈, 태국 외에 이제 한국 국적의 여성 마술사 지원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마술사 그 업계 자체가 좀 성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이은결 마술사님께는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의 이은결을 꿈꾸는 마술사 지원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스타가 탄생한다면 이제 기꺼이 자리를 내주실 것인지 그리고 이번 서포터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게 된 계기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피님부터 네,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분 중에 여성분들 부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이분을 무대에 올려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은결 씨와 함께 굉장히 뭐 100분 넘는 국내 마술사들의 예선을 거쳤었고요. 그때 또 몇 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성비와 다양한 나이대 이제 이런 것들로 이 마술계의 풍성함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 사실 이분의 경쟁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에 미친 분이 오시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직 시즌 1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 그걸 보고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의 지원으로 또 시즌된 새로운 스토리 벌써 시즌 2에 이제.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설렜거든요. 네. 밤을 좀 새는 중이라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즌 2, 시즌 3에 있는 애랑 시즌 4 저는 정말 여성분들이 전세계에서 여성분들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즌 5까지도 한번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규 씨도 대답해 주시죠. 시피님이 정말 밤새 오셔가지고 피디님도 못 오신 이유가 지금 밤새면서 편집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당연히 스타가 등장해야 되고 그 스타가 단 한 명,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해서 이 업계의 파이가 커야 된다고 항상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제가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나왔던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마술사들의 활동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 한 번도 이 전세계 대회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소개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미 누가 했기 때문에 그게 새롭지 않은 거죠. 그게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셨던 요진 분 같은 경우도 최초로 그랑프리 타서 제가 막 방송에 나와서 뵙고 나서 막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막 소개를 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가기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길을 비켜준다, 뭐 비켜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 또 꿈꾸는 다른 무대들이 있어서 제가 갈 길을 또 가면서 제가 또 하지 않는 무대들을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줬으면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면 느끼실 테고 아마 스타 저지 분들께서 그걸 다 보셨으니까 잠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마술이 신기하다, 놀랍다, 재밌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저는 마술을 통해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건 수많은 연출들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험들을 해왔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대중한테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많은 지금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많은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게 새로운 매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마술사들이 다행히도 열심히 버텨주고 여태까지 지켜줘서 이번에 소개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럼에 의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이 발굴돼서 많은 분들한테 단순히 마술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서 이걸 마술로도 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구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시피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면은 스타 저지 구성원이 또 조합이 새로운 것 같아서 어떤 리액션을 기대하면서 섭외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타 저지 분들에게는 어떤 마술을 보고 좀 짜릿했다라는 순간들이 있으시면은 네,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의 시각이 오는 건가요? 일단 스피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일단 마술사분들이 이 연출자이자 배우이자 또 극본가이자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을 본인 힘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의 매력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모든 분들이 마술 전문가는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같이 마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높이로 즐길 수 있게 자신만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치와 또 어떤 면에서 훨씬 마술인보다도 어떤 면에서 날카로운 시선까지 가질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딱 한 번 포르투갈에서 오는 루이스 델 마토스라는 분 빼고는 이렇게 저희 각계각층에서 왠지 또 쉽게 오실 수 없고 뭔가 예상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마술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들여서 오셨고요. 사실 그 마술사들의 매력을 발굴해 달라고 이분들을 모셨는데 지금 저희는 오히려 이분들의 매력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첫 방송을 보시면 그건 뭐 시즌2까지 가지 않아도 첫 방송만 보셔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스타 전시분들의 어떤 시상평도 어떤 시상평을 보여주실지 그 부분도 저희가 뭐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질문 주셨던 가장 좀 짜릿했던 마술 중에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한번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마이크를 아까부터 서로 넘기시더라고요. 아 어떤 분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네. 사실 뭐 스포가 될까봐 저희들도 미리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대를 즐기고 또 때로는 날카롭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질문 주신 분께 너무 어쩌면 죄송스럽지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잠시 보셨듯이
저 카리스마 넘치는 말티즈께서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동심어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요. 진성규 씨의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물도 보실 수 있고요. 한혜진 씨의 뭐랄까요? 그 한혜진 씨만이 갖고 있는 아주 꿰뚫는 날카로운 그 통찰력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무한대 사랑이 느껴지는 리액션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저는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뒤에 숨은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서 지금도 저한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기자님 댁내 평안하신지 오늘 어떤 걸 드셨는지 정말 뭔가 얼굴빛을 막 살피게 되고 그런 기질이 저에게 있다는 것도 이번 녹화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정말 화려한 쇼 뒤에 숨어있는 마술사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저의 모습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주 아주 간략하게 저희 그런 뭐 카드 마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루션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 야바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컵 안에 이 공이 어디 들어있게요? 이걸 하잖아요. 네. 근데 출연자분 한 분이 굉장히 그 재밌는 분이 계신데 아. 두리안을 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두리안을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시죠? 컵이 아니라 두리안을 그렇게 합니다. 네, 크고 무거운 두리안을 네. 정말 크고 무거운 두리안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예, 막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말 본방을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섭외를 하신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다면 그럼 우리 스타 저지분들도 이걸 또 이제 수락하셨을 때 많이 또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왜 또 여기에 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감독님부터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뭐 무슨 섭외 왔대요? 그래서 왔어. 무슨 프로그램? 마술 프로그램. 오빠가 왜? 오빠가 왜 마술 심사를 해? 그래서 나는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끌렸던 거는 좀 날로 먹을 수 있겠다. 아, 제가 컸어요. 요즘 제가 마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치요. 느낀 대로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게 제일 컸는데 하면서 진짜 느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현대 마술은 예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무대, 음악, 조명 그리고 수많은 그 무대 안에 움직임들 그 안에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와 이것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마술과는 완전히 다른 경계 위로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건 예술이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아까 진성규 씨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금 영감의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활력이 됐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종합예술처럼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배우로 기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몇몇 마술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액팅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진성규 씨도 한번 왜 이렇게 저지에 응하게 되셨는지 아 저요? 저는 일단은 저도 비슷하게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예능에 대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무언가 누군가에게 보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늘 제가 집에서 예능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 너무 잘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게 고사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오빠 너무 재밌겠는데 마술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그런가? 그래 오빠가 그냥 재밌는 공연을 보고 본대로 얘기해주면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사실 와이프 얘기 잘 들으면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역시 잘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결론은 이제 와이프 말 잘 들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또 내리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혜진 씨도 한번 대답해 주신다면요? 저는 한 20년 넘게 마술
프로그램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아 이거는 진짜 블루오션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걸 왜 그동안 아무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기획서를 보면서 이거 되겠다. 그리고 이거 너무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아 진짜 마술사 분들이 정말 하루에도 정말 몇 시간을 도대체 연습하시는지 1년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습량을 가지신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을까? 아직도 평가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같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그런 평가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작할 때도 망설여졌었지만 지금도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많이 노력하신 분들한테 내가 이런 평가를 아직도 그렇지만 어떤 저의 그런 부족한 평가가 그분들에게 좋은 시너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술이라는 것이 정말 여태까지 아무도 마술 오디션이라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었고 요새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속 봐왔던 컨텐츠 비슷한 것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한혜진 씨가 그런 진심어린 또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마술사분들도 아마 참석하셨던 마술사분들도 큰 힘을 얻고 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혜진 씨가 괜히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네. 굉장히 냉철하고 혹독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그 평가 기준 비주얼이 아 중요하죠. 한혜진 씨는 마술사분들의 외모를 보시고 아 네 평가를 하시고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하고요. 시선상 옆에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좀 참 이렇게 시선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 부분도 또 카메라에 잘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님도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무언가를 고를 때 믿고 보는 이런 타이틀 수식어가 있잖아요. 저는 믿고 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강자들이 다시 뭉친 이 프로그램?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넘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마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선곡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극 아이 성향인데도 네. 이은결 씨 마술쇼를 보러 가려고 제가 인터넷에서 갑자기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네. 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구해서 모르는 사람과 이은결 씨 매직쇼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운명인데 이렇게 다 조합이 좋다고 제가 또 박성훈 CP님께도 회사 다닐 때 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팬입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같이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거절할 이유 찾기가 어려웠고요. 또 함께 하면서 제가 사실은 진행자로서의 경험은 많이 했던 편이지만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경험을 많이 쌓지 못해서 지금도 정말 많은 도전을 꿈꾸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번 녹화할 때마다 정말 다른 분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물론 같이 보시는 관객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만 아마 마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시게 될 거고 마술뿐만이 아니라 그 마술을 하는 마술사 여러분의 팬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난주에 시사회를 했을 때 뭔가 좀 좋은 작품을 보고 나면 빨리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그 너무 재밌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네, 아무도 제 주변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다음 주에 한번 더 매직 스타 좀 봐달라는 얘기를 엄청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작품 하나를 만날 수 있을
그런 어떤 주말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피님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혹시 우승하면 어떤 활동이나 혜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중요하죠. 네, 1억 원의 상금과 꽤 비싼 부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더 매직 스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과 함께 전국 공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개인적으로 공연들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만, 같이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름을 걸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팬들과 또 어떤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함께 선보이면서 공연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되게 특이하게 느끼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굉장히 묘한 느낌들이 있어요. 같이 저희 그 룰이 아주 조금 잔인하게 막 처음부터 1대1 되게 시켜서 다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네. 떨어지는 분들이랑 같이 있는 그 그림에서 벌어지는 다른 오디션 프로랑 참 다른 느낌을 자아내요. 서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정말 이 무대에 같이 선 것도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이미 누가 떨어진 사람이 누가 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되게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저절로 우리 저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은결 씨한테 듣기로도 되게 마술계가 이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다들 주목하고 있고 약간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이 프로그램의 기획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매직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서, 뭐 시청자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일단 여기 출연하신 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무엇보다 무대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펼쳐내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매직 같은 기회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 어떻게 보면 제 콘셉트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전달해 드리고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BS 음악뉴스 강현애 기자인데요. 저 이은결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방금 CP님께서 지금 마술계에서 어떤 기대가 있다 하는데, 현장에 있으신 분으로서 어떤 기대들이 있는지, 아까 예고편 보니까 엄청 절박한 그런 마음들로 참가했던데, 실제로 어떤 마음들로 일하고 있는 현장 그 분위기를 좀 듣고 싶고, 뭐 스타 저주님들은 아까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굴 보고 심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시는지 각자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은결 씨부터 대답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여기에 참여하게 된 많은 마술사들 중에는 이미 마술계에서 스타들이 너무 많고요. 이 업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리고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술사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저 역시 처음에 해외 마술사들 라인업을 보고 어떻게 섭외했냐고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섭외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실제로 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니즈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걸려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요. 여기 있는 그 많은 마사들이 해외에서 이미 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사들 사이에서 그들이 포스팅을 하면 이 업계에선 다 알 수밖에 없는 커뮤니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제가 사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몇 가지의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마술의 단어 중에 잘 붙지 않았던 단어가 세련됨이었어요. 근데 이 세련되게 과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확신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마술들이 이 정도로 세련된 컨텐츠가 나온다고 하는 엄청난 티저만 보고 지금 벌써 들썩들썩 기고 있네요. 정말로.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족하고 만족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몰랐던, 저는 뭐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방금 전에 아까 보셨던 친구는 AGT에서 이미 스타가 된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그런 걸 만들면서도 이 친구들 과연 여기서 간절할까 라는 생각이,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여기 나오는 분들의 실제 스토리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쉽게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서 저희 조감, 저랑 조감독이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둘이 참 여러 감정이 되게 만든다.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마술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저의 편견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다시 정말 무대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과, 그리고 또 어쨌든 정말 진짜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다만 여기 있는 제작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나태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참여하면서도 참 참여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안에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보시면 마술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 한번 보면 그 뒤에 또 보면 재미없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디테일들도 볼 때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무대들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현장이 정말 뜨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스타 저지분들의 심사 기준, 외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가 제게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우리 이은결 씨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참여해 주신 마술사 여러분은 이미 너무 기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스타인 분들도 계시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365일 중 300일 이상을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쟁쟁한 분들이 가득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건 감히 상상을 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자신의 무대로 또 만드는 그 스토리 있는 무대가 점점 뭔가 제 취향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화에 앞서서 제작진 여러분도 보다 보면 아마 취향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뭔가 사람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 무대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아직 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드실 테지만 그 마술사의 내면이 그 무대에 녹아있습니다. 네. 보시다 보면 아마 위로도 너무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울컥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냥 특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도 보게 되고 또 누군가도 마주하게 되고 정말 묘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혜진 씨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실까요? 무대들을 보다 보면 어떤 무대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그 무대에 집중시키고 제 마음을 뺏는 무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 무대에 저는 좀 점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관객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술을 하시는 이유도 어떤 관객의 그런 즐거움, 관객에게 드리는 그런 위로, 희망 이런 것들이 목표이실 건데 최대한 관객의 마음으로 이 무대를 보자. 내가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무대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무대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을 평가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무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힘이고 그 힘이 그분들은 자신의 그 마술을 정말 믿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무대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비주얼도 좋으시다.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뭐 주변에다 와 요즘 마술사분들이 아이돌 같이 생기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진성기 씨. 네, 저는 뭐 다른 거 없이 일단 비주얼이 안 좋은 분들을 좀 점수를 많이 줬고요. 그러니까요. 농담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체에 활동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저는 무대 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 그만큼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이야기를 펼치는데 어떤 기술이 아니고 마술의 기술은 여기에서 진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말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속에 묻어있는 마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좀 온전히 오롯이 무대의 그 짧은 순간에 다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시절의 시간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훈주 감독님. 제가 한 얘기를 진성규 씨가 앞에서 찾아가지고 근데 뭐 얘기는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 그 저 이번에 마술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술은 기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술을 보면서 느꼈던 게 무대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마술한 마술사들의 캐릭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까지 엿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이걸 캐릭터에 녹여내느냐 이것들 자체가 뭐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러티브도 훌륭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마술들의 좀 점수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아까 그리고 이은결 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은결 씨를 이번에 처음 뵀는데 아 이렇게 어깨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선배가 있구나. 마술계에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저희 제작진이나 저희 여기 저지들도 사실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 막 잠을 며칠 동안 안 주무시고 다크서클이 와 나는 살다 살다 그렇게 저렇게 예 정말로 너무 정말 그 존경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까 이은규 씨가 말씀하시는데 CP님이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정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이은규 씨를 섭외할 때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는 롱퍼 만들면 후회하실 거다. 하나랑 두 번째는 그만큼 힘들 거라는 얘기였겠죠. 하나는 내가 빛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싶다라는 취지였으니까 사실 방송 보시면 이은결 씨 어디 프로에서 무슨 역할 할지 심사위원이신가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방송 보시면 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TV에 전면으로 나오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술사들이 정말로 그 장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을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길을 또 안내해주고 그 세계관을 잘 비출 수 있게 제작진을 또 안내해주고 그 일을 하느라고 며칠 밤을 새고 저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있고 마술하시는 마술계 분들이 굉장히 묘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에 대표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은결 씨 같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시즌이 이번 프로그램이 잘 된다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즌 2, 3 이렇게 시즌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혹은 지금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좀 제작에 들어가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늘 이런 질문은 저도 이제 대답을 해보는 사람이라기보다 대답을 듣는 사람이 되겠죠.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 주실 거고 또 이 마술계 분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저기 여자분들도 많이 나오시나요?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번 시즌 잘생긴 남자분들한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를 녹화 중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가끔 가다가 관객 심사위원으로 관객분들이죠. 관객분들이 줄을 서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었는데 마술사랑 사귀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그게 뭐 단순히 뭐 누구랑 연애하고 싶어의 얘기라기보다 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것도 멋있지만 이 판타지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판타지를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5년, 10년을 연습을 하는 성실성도 있고요.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좀 미칠 것 같은 남자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 보여주기 시청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던 여성분들로 다음 시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더 매직 스타 다음 또 시즌 2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으로 여섯 분의 끝인사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은결 씨부터 순서대로 저희 한번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마술이라는 게 한동안
이 섹시함을 잃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섹시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고요. 맛을 하면 흔히 손기술이 빠르다, 뭐 트릭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뭐 트릭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무대인으로서의 연기력이 필요하고 연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여주고 단순히 맛을 하는 단계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단계의 마술들을 이제 볼 수 있구나, 그런 수준의 것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놀랍다, 즐겁다,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이런 수식어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는 분들과 답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무대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탕 치는 무대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박상나 아나운서님. 요즘 참 많이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뭐 이제는 꼭 TV 앞에서 무언가 보는 시대는 아니지만 토요일 저녁에 각자 뭐 무엇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든 보고 나서 가족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맑게 웃었던 적이 언제지? 라고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는 분이시라면 꼭 저희 프로그램 더 매직스타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이 웃으실 거고요. 그리고 삶에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혜지 씨. 42 분의 마술사분들, 또 우리 이은결 마술사님이 수많은 밤을 새가면서 정말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기자님들이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규 씨. 네, 저도 지금 어차피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마지막까지 이 매지션분들, 마술사분들하고 제작진분들이 지치지 않고 잘 끝까지 아프지 않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관객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셨으면 좋겠고, 후에 이게 방송에 나가서 정말로 지금 마술사분들에게 좋은 공연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네, 제가 요즘에 술을 잘 먹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거 재밌어? 어때? 누가 어때?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요. 이렇게 팍팍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도 와 진짜야? 이러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안 봤잖아요. 제가 설명만 하는데도 정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그런 리액션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때는 무슨 요리 프로그램이 막 전성시대가 있어서 요리사들의 전성시대가 있었고, 네. 또 갑자기 외국인들이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곧 마술사들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네, 우리 신민님이요? 제작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왜 이런 거 없었는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뭐 이은결 씨는 제작진이랑 밤을 새고 마술사랑 밤을 새고 항상 밤을 새고 있으면 저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누구보다 와서 생생한 얘기 들려주는 조용재 PD도 막바지 편집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느라 여기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 뼈를 진짜로 문자 그대로 뼈와 살을 깎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아까 장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후 이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을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자신도 있으니까요. 꼭 6월 1일 토요일 5시 30분부터는 저희 더 매직스타 채널을 고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연출에도 돈을 많이 들이신 거를 아마 본방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 무대를 지켜보는 저기 등신대로 계시는 전현무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SBS 신규 예능 더 매직스타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뒤죠.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더 매직스타 첫 방송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 맡은 소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